안녕하세요. 예배의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 제1침례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하베스트 나잇 축제 홍보 영상입니다. 타코마 제1침례교회는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지역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하베스트 나잇 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게임과 점프하우스, 페이스페인팅, 무료 음식 등 흥겨운 축제장을 통해 타코마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는 본 행사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축제를 통하여 지역 어린이들이 세상적 문화에 고립되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며 무엇보다 지역 전도를 위한 귀한 통로로 사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큐티 세미나 소식입니다. 네,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들 교회 목욕탕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많은 은혜 받고 많은 도전 받고 돌아갑니다. 앞으로 우리 돌아가서 중국에서의 사역에서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신강 우르무치에서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하셔서 온 것도 큰 은혜인데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내주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도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 정말 3박 4일 동안 기한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우리 삶에 큰 듣고 배운 것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자신, 내 죄가 내 안에 가득 쌓여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의 그 잘못된 점만 지적했던 나를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개할 것이 많고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꼭 여기에 참여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세미나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공동체 소식입니다. 성경 66권 파노라마가 매주 수요일 예배에 새로운 교재 시가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침례 교육이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N209호에서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성도들은 사무실에 있는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NWBC 서북미 주총회가 11월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주총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42주년 기념예배로 드려집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창립 감사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여 나누어 드린 봉투에 감사의 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막 광고입니다. 11월은 감사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달입니다.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이웃에게, 최고의 격려를 선교지에 보내시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